안녕하세요. 국어 교사 박전현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공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초록 이파리가 있는데요. 오늘 봄나무에 관한 시입니다. 자, 이상국 시인의 봄나무인데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입니다. 자, 상처에서 자란 이파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정호성 시인의 상처는 스승이다도 있고, 뭐 흔들림이 피는 꽃도 있고, 우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노래한 시들도 많죠. 자, 상처에서 자란 이파리, 봄나무를 보며 깨달은 삶의 지혜, 이상국 봄나무 해설. 자, 나무는 상처를 이기고 파란 이파리를 피웠습니다. 상처 받기도 주기도 하는 우리들도 상처를 통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선생님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 있고요. 또 관련 링크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나무의 모습을 보며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겨울 동안 상처와 아픔을 이겨낸 나무가 봄이 되어 마침내 이파리를 피워내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입니다. 자, 형상화란 말이 나오는데요. 형상화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감각은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등에 있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형상화입니다. 자, 시의 특징이 바로 형상화입니다. 자, 시련을 견디며 값진 것을 성취하는 나무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 자,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법이 쓰였고요.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것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는 일, 책 등을 통해서 아름답다, 또 비장하다, 숭고하다, 재미있다, 우습다, 감동적이다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심미적 체험입니다. 여러분, 심미적 체험이란 단어를, 용어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어려움을 만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는 이파리를 피운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숭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숭고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걸 생각을 할수 있죠. 자, 작품 읽기입니다. 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건지러웠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운에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가까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하거나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아플 때마다 이파리를 하나씩 피웠죠. 자, 이상국 봄나무. 자, 감상하기입니다. 자, 나무는 몸이 아팠다. 자, 나무는 몸이 아팠다.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게 의인법이다, 그죠? 나무는 몸이 아팠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표현했죠. 아플 것이다가 아픈 것 같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것. 자,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것. 자, 이거는 나무의 몸이 아픈 자리가 바로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죠. 자, 눈보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 자, 이것도 나무의 몸이 아픈 자리죠. 자, 여기 보면은 1과 2는 여기 나중에 이파리가 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 눈보라와 빗방울을 한번 볼게요. 눈보라와 빗방울들은 나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자,
이들이 나무를 힘들게 해서 상처를 냈지만 나무는 기죽지 않고 이파리를 피워내었다 이거다 그죠? 오래전부터 건지러웠다. 건지러웠다는 우리 이것도 표준말입니다. 간지러웠다라는 말도 있는데 간지러웠다보다 건지러웠다가 좀더큰 말이죠. 자, 건지러운 것은 우리가 피부가 뭐 건지러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 촉각적 이미지로 나무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자, 일행의 내용을 요이 시는 보면 요 부분은 보면은 이거는 연으로 구분된 시는 아니다 그죠? 일행의 내용을 이 사행에서 구체화하고 있죠. 나무의 아픔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팠던 나무. 자, 요거는 결과죠. 자, 몸인데 오타가 있네요. 자, 몸이 아팠던 나무. 몸이 아팠다라는 것을 먼저 해놓고 뒤에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자, 나무가 한겨울에 춥잖아요. 추운데 땅에서부터 나무는 물을 빨아 올리고 있었겠죠. 뿌리에서부터. 그래서 그 나무를, 나무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몸은 나무고요. 물은 은하의 대상으로 나무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자, 힘들게 한다 그죠? 내 몸, 나무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 물이 밖으로 나가려고 함으로써 힘들게 한다.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자, 물이 나간다면 나무가 힘들겠죠. 자, 물은 나무의 생명의 힘이라 할수 있잖아요.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 자, 겨울에 바람과 외로움도 나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은 겨울 동안 나무가 견뎌낸 시련, 고난을 뜻합니다. 그죠? 자, 견디며. 견디며를 통해서 나무의 참고 견디는 자, 참고 견딘다를 우리 한자로 읽으면 인고랍니다. 나무의 인고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 자, 이 어려운 상황에도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나무의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무죠. 못 견디게 들볶았던 것은 아마 주체는 말들일 수 있겠죠. 말들도 은하의 대상이 됩니다. 나무가 아팠던 원인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앞에 나무가 아팠다라고 결론부터 내잖아요. 단정적으로 결론 내놓고 이 부분에서 이유가 밝혀집니다. 자, 나무가 아픔을 느끼게 된 까닭, 원인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자, 살갗이 흐려서 상한 자리가 바로 헌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나면 굉장히 아프죠? 자,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자, 이 이파리를 한번 보죠. 이파리는 아픔을 이겨내고 이파리를 피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이파리는 아픔을 이겨낸 결과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를 통해서 나도 나무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중한 것을 이루어내야겠다는 것을 느끼죠. 자, 이게 바로 순고미입니다. 순고한 마음이잖아요. 자, 상처와 아픔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 자, 이 부분은 교훈이라 할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또 우무시입니다. 성격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교훈적이고 또 나무의 의지가 드러나죠. 자, 의지적이고 또 감각적입니다. 시각적, 촉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주제는 봄나무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삶의 자세. 자, 희망을 가지는 긍정적 삶의 자세고요. 시련을 견디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그 나도 나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했죠. 특징은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는 나무의 모습을 담은 시인데요. 나무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했습니다. 자, 몸이 아픈 나무의 상황과 원인. 아플 때마다 나무가 한 일을 제시했죠. 시련을 견디며 이파리를 표현하는 나무의 모습에서 숭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극복하고 이파리를 표현하는 나무의 모습을 사람처럼 그려내는 표현에서 감동과 또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활동하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봄나무가 아프다고 생각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써보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해설은 뒤에 있습니다.
봄나무를 힘들게 하는 소재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 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제입니다. 시련과 역경과 소중함에서 상징하는 구절은 한 구절 있었죠. 이 시에 쓰인 의인법을 찾아보자인데, 자, 의인법, 뭐, 시 자체가 의인법이죠. 또 자세히는 해설에서 보고요. 이 시의 미적 특성을 정리해 보자입니다. 순곰이라 했죠. 자, 해설은, 자, 봄나무가 아픈 것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활동이는 갑갑하다고 나가고 싶어 하는 물,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 못 견디게 한 들볶는 말, 이런 것들이 나무를 힘들게 하죠.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자,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고요. 활동사는 나무를 사람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의인법이죠. 자, 물, 말들도 의인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활동어는 시련을 견디며 이겨내는 아픔을 통해서 숭고한 아름다움, 즉, 숭고미가 나타납니다. 이런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오늘 이상국 시인의 봄나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